오늘은 열매 중에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를 지닌 아로니아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로니아는 7, 8월이 제철로 이때 열매를 채취해서 효소와 담금주, 분말 등을 만들어 건강식으로 고루 이용됩니다. 아로니아의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인 안토시아닌 성분은 딸기에 비해서 무려 740배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시험을 통해 눈 속의 노화를 방지하고 로독신이라는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눈색소의 밀도를 증가시켜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의 성인 눈질환을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80배, 사과는 120배, 복분자 20배, 블루베리 4배나 많아서 과일계의 만병통치로 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니아 효소는 여름철 더위의 건강을 유지하고 땀으로 기진맥진한 우리 심신을 회복시키는 데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아로니아를 분말로 만들어 이용했을 경우에 우수한 천연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어 인체에 좋은 생리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로니아 분말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말을 이용하면 건강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식품과학회에서 아로니아의 고지방식이로서 비만생지의 지방분해 촉진을 통한 체지방 감소에 관한 연구 주요 내용입니다. 비만은 국내에서 중요한 건강 주제로 모든 성인의 절반이 과체중이고 3분의 1이 비만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 지방간, 염증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그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추출물은 비만생지에 대해서 지방분해와 베타산화를 상향 조절함으로써 항비만화 활성과 체지방량 감소를 일으켰습니다. 지방 이용률 증가를 동반한 체지방 감소는 호르몬 리파아제의 활성 증가 때문이고 안정시 호흡상수 감소는 저장 지방의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로니아는 내장 지방의 지방 분해와 지방산 이용률을 증가시켜 체내 지방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는 현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연물로 치료제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로니아 꿀청은 콜라겐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노화를 없애고 피부를 탄력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 노화 물질인 프리라디칼을 제거해 주름살을 없애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생리활성으로 인해 최고의 건강식품이 되어주며 주스와 술, 효소 등의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많이 출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꿀청은 신맛과 떫은 맛을 없애 누구든 부담없이 먹을 수가 있고 시도 없어 숙성시켜 착즙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아로니아의 꿀청을 배합하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어 많은 해독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간에 쌓인 독을 깨끗이 청소할 수가 있고 꿀의 살균 특성은 위산을 줄이고 소화를 도우면서 각종 염증을 없애줍니다. 하지만 원액을 그대로 먹으면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속이 쓰리거나 두통이 따른다고 하니 이점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꿀청을 만드실 때는 약간 설익은 검붉은 열매를 따서 물에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채바구니에 담아 그늘에서 하루 정도 말려주면 되고 설탕 대신 꿀을 넣게 되면 더 풍부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꿀은 한 번에 다 안 들어가니 중간에 한 번씩 쉬어가면서 조금씩 넣어주면 되고 비율은 1:1이나 1.2가 적당합니다. 용기에 꿀이 다 채워지면 비닐을 씌워서 뚜껑을 꽉 닫으면 되고 밀봉한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숙성은 80에서 100일 석 달 정도 잡으시면 되고 음용은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또는 여행이나 산행 갈 때 보온병에 3분의 1 정도 넣은 다음 물을 가득 부어 필요시에 드시면 됩니다. 아로니아 열매 안토시아닌은 섭씨 40도씨 이상에서 파괴될 수 있다고 하니 열을 가하는 조리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로니아 열매에는 탄닌 성분으로 노폐물과 지방을 체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대장에서 변이 굳어 변비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서는 항산화 물질의 과다 분비로 속이 쓰리거나 가슴 두근거림 및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루 2-30알 정도가 1인 적정량이고 위장이 허약하신 분은 양을 좀 더 줄여서 먹어야 합니다. 끝으로 아로니아는 잎에도 다양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것은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